도록 정토를 간택하는 가르침 까르마 창매 에마호 총명한 아들 제자 정진해가 수명의 설령 그렇게 길지라도 백세를 채우지 못하니 임종의 요교를 가르쳐 달라고 물어왔다. 이것을 불법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큰 관두가 아닐 수 없다. 이 생에서 복해의 자랑을 쌓고 죄장을 정화하는 것은 준마에다 멋진 안장과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고 회양과 발원의 고삐를 당겨 방향을 정한 뒤 자신이 소망하는 정토에 갈수 있는 것이다. 보통 재불 열의 여실한 직연의 광경과 육도 중생의 찬란의 광경으로 말미암아 무량한 정토와 예토가 존재한다. 먼저 열의 보는 법이니 색 구경천에 있는 법계 정토는 통상 그 크기가 허공이 주편하는 크기이다. 청정한 업을 소유한 자들의 인식에는 외부의 기세관이 본전의 무량 궁전으로 내부의 유정들은 본전으로 각각 보이고 그곳에는 윤회의 괴로움이란 이름조차 또한 없다. 보통 허공이 주편하는 곳의 윤회와 열반의 일체에는 열의 못말 듯 셋이 두루 미치니 그것이 열의 못말 듯 셋의 비밀이다. 이것을 열의 비밀경에서 설하였다. 한 티끌 위에 무진수의 티끌이 있고 그 티끌마다 불가사의 정토가 존재하고 그곳에서 제불이 보살과 함께 법륜을 굴리니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장애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삼천대천세계가 하나의 겨자씨에 들어가되 그 삼천대천세계가 작아진 것도 아니며 바깥의 겨자씨가 커진 것도 아니다. 이것이 재불열의 신통 변화이니 정토가 허공이 주변하는 모든 곳에 예를 들면 참깨의 꽃봉오리가 열리는 것과 같이 그곳에 재불보살님이 항신 머무신다. 이것이 부처님들이 보는 법이다. 다음 중생들이 보는 법이니 유정들의 인식에는 육도세계의 고통을 각각 본다. 예를 들면 지옥과 악의 축생들이 단지 꿈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 사람과 같이 각자의 인식에는 혈육의 실체를 지닌다. 현재 이 삼천대천세계는 인간들에게는 인간의 수명이 10세까지 줄어드는 하강 겁을 보이고 일부의 유정들이 인식에는 이 겁이 무너진 뒤 비어있는 공겁으로 보인다. 일부의 유정들에게는 겁이 형성되는 성겁으로 보인다. 비록 땅과 하늘을 보는 유정들이 많을지라도 그들 일부는 하늘을 땅으로 보고 일부는 아래쪽을 위로 보고 또 일부는 위쪽을 아래로 본다. 이같이 별개의 의식은 무변하고 각자의 의식에 그 실제로 성립한다. 자세한 것들이 보적경에 나와 있다. 이것은 유정들의 인식과 각기 다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삼천대천세계에서 사바세계의 인간들은 모두가 업이 동료이고 인식이 동일하다. 이것이 윤회와 열반의 두 가지 세계이다. 에마호 이곳에서 동쪽으로 가면 동방의 환희 세계가 있으니 그 정토에는 부동열의가 상주한다. 금강살타와 부동불과 아촉불은 하나이다. 또 동쪽의 정유리 세계에는 약사 유리광불이 상주한다. 그와 같이 일곱 약사 열애들이 각자의 정토에 계신다. 이곳에서 남쪽으로 가면 남방의 길상 세계가 있으니 그 정토에는 보생 열애가 상주한다. 그 부처님 명호는 보정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가면 북방의 묘업 세계가 있으니 그 정토에는 불공 성취 열애가 상주한다. 그 부처님의 명호는 화성으로 알려졌다. 그들이 국토는 정토이며 작은 보신불의 정토로 논설하나 실제는 화신불의 대정토로 간주한다. 보살의 초지 이상을 증득하지 못한 이들은 그들 정토에서 태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성취녀인 마찍 랍 되니 설한 것이며 실제로 아촉 열의 장엄경의 내용과 일치한다. 또한 색구경천의 밀엄 찰토는 면적의 크기가 우리의 사유를 초월하고 장신구의 장엄과 수용이 화려하고 두터움으로써 밀엄 찰토라는 이름을 알려졌다. 이 정토 중앙에는 보석으로 된 무량수전이 있으니 크기를 가늠조차 할수 없다. 그 궁전의 가운데 사자좌에는 연허와 일월로 장식된 법좌가 있다. 그 법좌는 통상 제불이 하나로 집적된 몸이자 오결정의 완전한 보신열의인 비로자나불이 상주한다. 오결정이란 1. 처결정은 색구경천의 밀엄찰토이며 2. 신결정은 32묘상과 80종호를 구족함이고 3. 시결정은 윤회의 세간이 빌 때까지 존재함이고 4. 권속결정은 십지의 보살 성자들 뿐이며 5. 법결정은 대승과 밀교만을 설함이다. 그 부처님은 입으로 설하지 않으며 단지 몸짓으로 뜻을 보일 뿐이다. 이 부처님은 하나하나의 모공 속에는 무량한 화신불의 정토가 있고 그곳에는 일체를 교화하는 변화신인 유정의 이익을 행한다. 이것을 보신불의 정토이며 대일경에서 설한 것이다. 이 비로자나불의 손바닥 위 바로 속에는 연꽃줄기가 무량하게 자라고 하나하나의 연꽃 위에는 허다한 정토들이 있다. 이 정토 중앙에 한 연꽃줄기에는 25개의 연꽃이 포개어 피어나고 그 하나하나의 연꽃 위에는
또한 무수한 정토들이 있다. 그 13번째 연꽃 속에 부드러운 꽃술 하나하나 속에는 또한 무량한 세계가 있다. 그 중앙에 꽃술 하나 속에 이 국토의 3,000대천세계에 형성되고 여기에 100억의 수미산과 100억의 사대주가 있다. 이것이 하나의 화신불이 교화하는 땅이니 100억의 석가보니불과 100억의 고로 빠드마 삼바와가 형교와 밀교의 법륜을 굴린다. 이 땅에 태어나면 높고 낮음이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것을 화엄경과 법왕 송첸간뽀와 구로 빠드마 삼바와 등이 설하였다. 이 미럼찰토에는 팔지 이하의 보살들은 태어나지 못한다고 지혜에 닦이니 맛직 랍대니 설하였다. 실제로 오도와 십지를 내설한 논설들 전부와 일치한다. 또한 대원 만속부에서는 화렴 산시림을 설하였으며 귀겐 뽀탁 쪼콜첸에서는 기상 비로자나 시림을 설하였다. 대비로자나불의 전면의 허공간에 한 정토가 있으니 땅 전체에 사나운 독가시가 자라고 낮에는 사나운 폭풍이 불고 밤에는 불길이 치성하며 산 전체가 뼈로 뒤덮인 해골산이다. 초목과 수풀이 날카로운 변기로 자라고 물은 전체가 피고름의 물결로 솟구치고 사나운 짐승들이 어지럽게 쏘다닌다. 그 정토 중앙에 해골에 무량 군전이 있으니 그것은 생기 차제에서 행하는 분노전의 만다라의 현관과 같다. 그곳에는 본심이 평안의 상태에서 움직임이 없을지라도 몸이 분노의 형상을 나타내는 대력 용맹동사라 부르는 세존이 계신다. 실제는 최초 해룻가와 오후부의 해룻가의 여섯 부족의 다름이 아니다. 본전과 분노신과 닦이니 모래들이 그곳에서 무상 육아의 법륜을 굴린다. 이 정토는 불변하고 영원히 존재한다. 지명의 경지를 성취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이 정토에 태어나지 못하니 그 밖의 범부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진언 행자가 그곳에 가면 또한 크게 놀라고 두려워한 뒤 혼절하고 도망치게 된다. 현생에서 지명의 경지를 얻고 주살업으로 중생들을 인도하는 요기들이 이 정토에 태어난 뒤 비밀 진언을 수행한다. 이것은 대지명의 정토이다. 이곳에 지혜와 밀주의, 사업을 성취한 호법의 수호신들 모두가 거주한다. 이 정토에서 발산되는 광명의 빛살을 받는 것만으로도 청량시림과 팔대 한림의 장신구를 걸치는 표식이 있다고 하였다. 이곳에 화신의 호법신들 모두가 거주한다. 현생에서 비밀 진언을 여실하게 수행하였을지라도 서원을 크게 어기게 되면 팔대 한림과 청량시림에 거주하는 비천의 호법신장의 권속으로 태어난다. 현생에서 호법신의 사업으로 주사를 당한 악독한 자들 또한 모두가 정토에 태어나지 못하여도 하계의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호법신장의 권속으로 각자 태어난다. 이것은 숙이밀 인서 등에 분명히 나와 있다. 이제 이 삼천대천세계를 기준하면 위쪽의 도솔천의 내원궁에는 미래불 미륵보살님이 계신다. 현생에서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고 오로지 법을 듣고 사유하고 부지런히 닦은 이들이 미륵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하면 어느 때 바깥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미륵세존의 이마의 백호에서 백색의 광명의 열번 면사를 펼치듯이 방사되며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무지개처럼 박힌다. 그 빛이 망자의 의식을 감싸서 위로 맞이함으로써 내원궁의 연화 보좌 위에서 태어난다. 일곱 모형의 찬녀들이 번갈아 시종을 들고 공양을 올린다. 미륵 자존께서 법을 설할지라도 또한 즐거운 놀이와 환희로운 감에 탐닉한다. 미래세에 미륵 자존께서 지상에 강림할 때 그들 또한 전부 사멸한 뒤 인간으로 태어나고 다시 출가하여 법륜을 듣고 미륵 자존의 교법이 소멸할 때까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교법을 호지한다. 그와 같이 현겁에 출연하는 1,000명의 부처님들을 모두 친견하고 불법을 청문한다. 그들은 1,000의 부처님들의 교법이 존속하는 동안 항상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수지한다. 그 현겁에 1,000의 부처님들이 인멸한 뒤 미래세의 겁명을 성수전계라 부르는 겁이 형성되고 그 정토에서 8만 명의 부처님들이 출연한다. 그 부처님들을 전부 친견하고 법문을 듣고 그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을 호지한 뒤 그때부터 차례로 성불한다. 이것은 미륵 수계경에서 설한 것이다. 지금 현재 도솔천에 태어나고는 관문인 회황 발원을 행하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무변한 유정의 교화 사업을 성취하고 부처님의 교법을 호지하기 위해서 억만 번의
나고 죽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면 도솔천의 왕성하길 기원하라. 미륵발원의 서원이 깨어짐이 없도록 하라. 나 또한 그와 같이 7년 동안 행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윤회 세상의 고통을 생생히 보므로써 이제는 나고 죽는 괴로움에 몸서리 치게 되었다. 그래서 미륵발원은 접어두고 아미타불의 발원을 행하고 있다. 도솔천의 내 원궁은 화신불의 작은 정토이다. 이곳에서 탱이 걸려있는 남서쪽 사이에 남섬 부지의 소주이자 나찰들의 땅인 응아 야베 적동산 현장에는 빠드마 위마나가 있으며 여기 구로 빠드마 삼바와께서 상주한다. 권속으로 위드 야다라와 다키니의 무리 10만이 위유한다. 닉마의 법을 닦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정토에 태어나기 유연한 이들이 아주 많다. 길상하신 구로 빠드마 삼바와를 강렬하게 악무함으로써 나도 아사리가 계시는 그곳에 들어갔다. 나 또한 어린 시절 그곳에 태어나길 기원하였다. 태어남이 쉽기에 태어나지 못한다는 의심이 전무하다. 하지만 이제 잘 살도록 하라. 그 땅에 태어나는 법에는 좋고 나쁨에 둘이 있다. 최상은 위드 야다라와 위라와 다키니의 부류이니 여섯 가지 뼈 장식물과 한림 팔식으로 몸을 꾸미고 몸이 원하는 대로 변하는 신통을 소유한 자들로 구루 빠드마 삼바와의 권속과 시종이 됩니다. 범속한 자들이 보지 못하니 혈육의 거친 몸이 아니다. 그곳에 태어나면 비밀 진언을 수행하고 현생에서 행복하고 최후에는 반드시 성불한다. 실제로 그와 같이 성취하면 좋을지라도 그렇지 못하면 몸이 부정하고 살을 먹는 나찰의 이들도 나찰인 까닭에 오독이 치성한다. 비록 구로 빠드마 삼바와 예, 전환을 보고 법문을 들을지라도 나찰의 왕이라는 생각에 믿음과 존경이 돈독하지 못하다. 그가 명령한 대로 이행하지 않고 역행하면 처벌을 받음으로써 불신하는 경우도 있다. 청결하면 행복과 고통이 있고 수명이 길고 짧음 등에 존재하니 그것이 소주인 까닭에 그와 같은 것이다. 만약 적게라도 복분이 있으면 그로 빠드마 삼바와께서 가피 관정을 내린 뒤 그대는 이곳에 머물지 말고 티벳 땅으로 돌아가라. 법을 닦고 유정에 이익이 생긴다고 말씀하신다. 비록 그곳에 머물길 원할지라도 머무를 힘이 없다. 나는 나고 죽는 것을 이것을 극히 염호하나 그대는 생사를 혐오하지 않고 길상하신 구로 빠드마 삼바와를 크게 경신하니 실제로 무엇을 말씀하든 본부대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응아 야베 태어나길 바라나라. 그것은 화신불의 작은 정토이다. 그곳에 태어난 모든 유정들은 현급의 기간 동안 처소가 정해짐이 없이 어떤 곳이라도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으며 최후에는 극락 세계에 태어난다. 이러한 의미들이 구로 림뽀제의 비밀 전기와 랑도 역경사의 문답집에 분명히 나와 있다. 또한 현재 육자 진언을 염속한 사람들 모두는 성지의 보딸라에 태어나길 발원한다. 몇몇의 본전 행불 등에서 행법 등에서 설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범어 보딸라는 티벳 말로 리오두진이니 그곳은 정토가 아니라 하나의 성산이다. 청정한 업을 지닌 사람들의 인식 위에는 산정에 보석의 무량궁전이 있고 그 안에 연화 1월의 보좌 위에는 성관자지 보살이 계신다. 무수한 위드 야라다라와 다키니와 청룡 등의 권속들이 에워싸고 있다. 관자재 보살은 보신의 일부이다. 산허리에는 보석의 무량궁전에는 분문불모와 마두명왕 등이 거주하고 산 아래 보석의 무량궁전에는 녹도모와 백도모 등이 계신다. 부정한 업을 지닌 자들의 창란의 인식에는 전단나무가 우거지고 사암으로 이루어진 큰 산이다. 산정에는 돌로 만들어진 자생의 신전과 관음보살의 변화신의 하나인 자생의 까사르빠니의 존상이 있으니 크기가 8세 동자만 하다. 뒤쪽 유리로 된 암벽에는 은인호가 생긴 자생의 육자진언이 있을 뿐이다. 실제로 답사에도 또한 그것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것들은 철쪽 거사 라트나 링빠의 전기에 분명히 나와 있다. 또한 승락금강과 금강해머를 본전으로 모신 이들은 서쪽의 오디야나의 땅에 태어나길 기원한다. 그것은 정토가 아닌 성산이다. 청정한 업을 지닌 사람 들에게는 시름의 무량궁전 가운데 승락금감의 부모 양전이 실제로 머물고 권소로 10만억의 위라와 다케니들이 위요함을 본다. 부정한 업을 지닌 이들의 창란의 인식에는 돌로 된 자생의 신전 안에 현밀의 모든 전적들이 은닉되어 있고 사람 하나조차 없는 여인의 땅으로 보인다. 그들 전부는 다키니의 부류라고 말한다. 이곳에 태어나는 법은 응아얍과 같다.
또한 동방 성지인 중국의 5대 산과 남쪽의 성지인 티벳 짜리와 서쪽 설산의 왕인 띠세들은 청정한 업을 지닌 사람들이 인식에는 무량공정과 무수한 위라와 다케니들이 거주한다. 위라와 다케니의 몸을 얻은 뒤 길게는 겁이 닿을 때까지 짧게는 부처님 한분한 분의 거주 기간 동안 머문다. 자기가 무지개의 몸을 얻으면 위라와 다케니로 태어난다. 이곳 들은 공행의 작은 정터이며 비밀 지는 도를 닦은 대부분의 성취자들이 그와 같이 머문다. 부정한 업을 지닌 자들은 비록 그곳에 갈지라도 천신으로 보이지 않고 산림과 설산만이 보인다. 그대가 또한 갈지라도 대체로 그들을 보지 못함으로써 의심하게 된다. 사실 그래서 나 또한 그곳에 태어나길 바라지 않는다. 그대 정진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북쪽의 쌈발라라 부르는 그곳은 실제로 인도와 같은 인간의 땅이다. 그곳에는 화신의 법왕이 들에 단절되지 않는다. 깔라 짝그라의 법이 성행할지라도 수명이 길고 짧음과 고통의 안락이 이곳과 같다. 또한 토종 종교인 본교의 사람들이 샴발라로 믿고서 기원을 올리는 법은 성지인 샹슝 땅에 태어나고자 기원한다. 그것은 성산 카일라시의 뒤편인 티벳 땅이다. 비록 본교가 흥성할지라도 고락이 이곳과 같다. 그러므로 정토의 간택이 잘못이 없도록 하라. 또한 서방의 극락 세계이니 이 땅에는 서쪽의 겐지스의 모래알 만큼 많은 세계를 지난 그곳에 이곳보다 훨씬 수승한 땅인 극락 세계가 있다. 그곳은 경이로운 즐거움과 안락이 완전히 갖춰져 있고 부정한 업과 괴로움이 이름조차 또한 있지 않다. 과거세에 아미타불의 서원의 힘에 의해서 건립되었다. 그곳에 태어나길 기원하면 오무간의 죄업과 불법을 벌인 자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또한 태어난다고 한 였다. 성불의 원인은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고 성불의 길인 십선과 복덕을 광대히 쌓고 그 일체를 그 정토에 태어나기 위해서 회향하고 믿음과 존경으로 산란함이 없이 일념으로 그곳에서 왕생하기 회향하고 발언하면 단지 십념을 행하는 것으로 그곳에 태어난다고 하였다. 만약 그것이 진실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심을 일으키면 비록 그곳에 탄생할지라도 500년 동안 연꽃이 열리지 않는다. 그 속에서 안락과 즐거움과 수용을 풍족히 누리고 아미타불의 문병을 들을지라도 500년간 조난을 보지 못하는 허물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작은 의심조차 버리도록 하라. 그대 또한 이 정토에 태어나길 기원하라. 임종 시에 그대의 생각을 그곳에서 전념토록 하라. 그대가 그곳에 대하여 의심이 생긴다면 대보적경의 한 품인 무량 광장엄경과 묘법연화경, 반주삼매경과 불사고음다라니경 등등의 경전들을 열람토록 하라. 지금 해탈의 도를 닦으면 크게 자유로운 이때 자신이 원하는 정토를 잘 간택 돌아가라. 그곳에 가는 노제를 준비할 때가 도래하였다. 그곳에 태어나며 갈림이 없게 하라. 에 마호, 이 서방의 극락세계는 형성됨은 있어 괴멸됨은 있지 않다. 지난 과거 그곳에 무량한 부처님들이 오셨고 지금 현재 아미타불이 머무신다. 영원토록 전변함이 없고 흥망세세가 있지 않다. 면적은 가히 사유하지 못하고 헤어림을 벗어난다. 그곳에는 부법을 닦지 못한 여덟 가지 무여가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곳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 항상 어느 때나 안락과 즐거움이 완전하게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극락세계라 부른다. 자리는 연꽃의 꽃술의 방석이고 잠시간의 몸을 이루니 어린 아이 몸이 아니고 젊은 몸이다. 머리에는 6개가 있고 발바닥에는 수레바퀴 등이 있으며 32묘상과 80총호를 갖춘다. 그곳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가 동일하다. 몸이 황금빛이고 비구의 복장을 하고 마음은 다섯 가지 신통을 지니고 마음에는 오독의 번뇌가 없다. 그곳에는 늙음과 질병의 고통이 없고 수명이 무량겁이다. 그곳에는 때 아닌 때 죽는 죽음이 있지 않다. 어느 때 이곳에서 소멸한 뒤 그곳에서 태어난 것을 타인이 장애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성불하지 못함이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의 발언과 업과에 의해서 자기가 사유가 왕생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곳에 태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윤회에 다시 떨어지지 않음이 불가하고 생을 받지 않음도 불가능하다. 무량 궁전과 음식 따위들은 단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자연적으로 생겨나니 그곳에서는 힘들어 노력하고 농사짓는 따위가 필요치 않다. 그것을 먹음으로써 흡족하고 몸에 광채가 빛나고 잔재와 부정한 대소변이 있지 않다. 그곳에는 범속한 여인이 있지 않으나 자기에게 공양하는 무량한 천녀들이 항상 자기를 공경하고 받든다. 언제나 부처님을 여의지 않고 공경하고 받들고 공양 그림이 무량하다. 무엇을 원하든 자기 손바닥에서 일체가 생겨난다. 중략. 또한 아들 제자 정진해요. 어느 날 사멸할 때 아미타불이 정토에 가는 것을 결단하라. 지금 생각을 잘하라. 아래로는 악도의 고통은 사유로 가히 헤아리지 못하고 위로는 하늘의 안락과 즐거움은 꿈과 같다. 오탁 악세의 시절 불법이 소멸하는 때 그대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태어남이 가능할지라도 때 아닌 때 죽은
역이연 등의 장애들이 허다하다. 10살 미만의 어릴 때는 생각도 없고 항상 음식과 의복에 대한 산란으로 정신을 빼앗긴다. 수명의 절반은 밤에 자는 것으로 보낸다. 지금 인간 수명이 40세에 다다른 시절, 불법을 닦을 여유조차 없음을 보지 못하였는가? 모든 사람에게 오독의 번뇌가 간고하다. 이로움을 준 대가로 해코지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나 까르마 창매를 회방한다. 10가지 불순업을 앞다투어 행한다. 부처님이 직접 강림한 이들조차도 오늘날 유종의 이익을 행하기 어려울진데 자기가 유종의 이익을 이루지 못하면 고통의 원인이 된다. 친척과 제자와 동반들 모두가 자기가 죽고 난뒤 오래지 않아 태어날지라도 또한 만나지 못하는 것임을 가슴에 간직하라. 또한 아미타불의 수명이니 10만 구지 나이오타의 겁이다. 그것을 누구도 또한 사랑하지 못한다. 어느 때 열반의 모습을 보이니 그의 교법이 이항 하사겁에 이르기까지 머문다. 그때 관자재보살이 보처불이 되고 그가 교법을 호지한다. 그 기간 동안 자신 또한 정법을 행한다. 그곳에 태어나는 모든 신통에 걸림이 없기에 동방의 환희 세계와 약사 열의 정유리 세계와 남방의 길상 세계와 북방의 묘업 세계와 남방의 보달라와 응아얍과 서쪽의 오디야나 등의 모든 정토에 자기의 신통력으로 걸림이 없이 들어간다. 그곳에서 공양을 올리고 관정과 가르침을 청해서 듣는다. 오래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극락 세계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그곳에 태어나면 모든 정토에 태어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여기서는 논리를 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나도 무방하다. 이 땅에서 미륵불과 사자불 등의 일천의 부처님들이 차례로 출현할 때 자기가 여기에 와서 공양하고 가르침을 청해 듣고 하루가 되지 않아 극락 세계로 돌아간다. 또한 두 번째 항하사겁이 끝나갈 때 아미타불의 정법을 전혈롭게 소멸하고 새벽녘에 관자재보살이 성불한 뒤 명호를 길상 광적왕 이라 부르는 부처님이 된다. 그의 수명은 960만 나유타와 30만 구지의 겁이다. 그 기간 동안 대세지 보살이 시봉한다. 그가 인멸한 뒤 그의 정법이 8억겁 동안 머문다. 그 뒤에 대세지 보살이 보처불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자신 또한 삼매를 닦는다. 업장과 번뇌와 소지의 이장과 습기장이 정화된다. 어느 때그 부처님의 정법이 소멸하면 곧바로 대세지 보살이 성불하니 명호를 공덕보주 적왕 이라 부르는 부처님이 된다. 그의 수명과 정법의 기간은 관자재 보살과 같다고 했다. 중략 아들 제자여 그곳의 공덕들을 명심하라. 오로지 미타발원을 핵심으로 행하라. 오직 아미타불과 관자재 보살을 앞장서서 수행하라.